오늘은 중국 핸들링, 우리가 전번 시간에 배운 서펜틴하고 스트레드 핸들링을 실제 코스처럼 짜놓고서 연습할 겁니다. 그리고 전번에는 10개까지 10개였잖아요. 13개예요. 점점 늘려나갈 거예요. 개수를 늘려나가가지고 실전에서 나오는 것처럼 나중에 20개까지 늘려나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방금 뛰어보셨듯이 번호 안 외워도 자동으로 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중국까지 올라온 거예요. 많이 발전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초창기에 비하면. 놀랄 정도로 발전했어요. 좋은 선생님한테도 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트레들과 서펜틴 핸들링을 이용한 실전과 같은 코스를 한번 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디고! 가슴 닫지 말고 계속 달려요. 그렇죠. 땡기고 다시 보내고 손 쓰지 말고 너무 손 쓰지 말고요. 몸 쓰세요. 그렇죠. 살짝 예 지금 뒤로 움직이잖아요 또. 예 그러니까 핸들링 타이밍이 잘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빨리 쪼 이동. 그렇죠. 또 뒷걸음질치죠. 아 이제 느꼈다. 예 느꼈어요. 이제 느꼈어. 뒷걸음질은 핸들링 망하는 지름길이에요. 옆으로 움직여. 옆으로 땡기고 다시 밀어요. 발로 밀지 막으로 블로킹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넘으면 발로 막을 생각을 하지 말고 넘으면은 손과 발이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 11번은 넘어서 보세요. 그리고 기다렸다가 손과 발로 그렇죠. 그 핸들링이에요. 고고고고 빨리 뛰어요. 사이드로 뛰고 그렇죠. 그 밀어요 살짝. 그렇죠. 그리고 9번에서 다시 프론트 크로스. 예스 달려요. 11번 프론트 크로스 하면 답 안 나와요 거기서. 왜 무서워. 무의식적으로 막 프론트 크로스를 하려고 그래.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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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에 엉망이 돼. 핸들링이 지금 아주 그냥 핸들링 다시 연습하고 가세요. 뭐 어떻게 돌았어요 방금? 너무 빨랐나? 아니 아니 어떻게 돌아 이사 예 그렇게 놓친다고요. 그렇게 그렇게 핸들링을 하면은 그래서 숄더 체크 등을 지고 쳐다보라는 거예요. 너 느렸잖아. 왜 빠른 개들은 놓쳐요. 아니 아니요 더 돌려야죠. 숄더 체크 등을 등하고 등져. 그렇지 등지세요.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그렇죠. 예 늦어요 지금 늦어요. 살짝 고고고고고고 밀고 또 뒤로 움직이죠. 그래도 됐어. 아 잠깐만 왜 이리 왔지? 프론트 크로스 안 했어 거기서. 걔 억지로 끌고 다니지 마라. 왜 이리 왔지? 네 잘했어요. 좀 멋지게 우아하게 핸들링. 아니 돌아서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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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쪽으로 보고. 등 걔를 등져야죠. 걔를 등지고 그렇죠. 그렇게 쳐다봐야죠. 그렇죠. 아, 너무 빨리 움직였어. 그렇죠. 아, 너무 빨리 또 밀었죠. 거기서 푸시했죠. 예. 고고. 예스. 예. 자, 생각, 그렇죠? 그렇죠? 너무 빨리 뒷걸음 또 친 거 기억해. 왜 뒷걸음질 쳤을까요? 이유가, 그렇죠. 그거예요. 걔를 못 믿는 거예요. 다시 해볼까? 예. 고. 그렇죠. 그렇죠. 예. 살짝 또 뒤로, 거기서 또 뒤로 움직이면 안 돼. 옆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다시. 여기를. 빨리 이동, 그 사람 쳐다보고, 뒤로 움직였죠, 지금. 뒤로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여유, 기다리세요. 뒤로 움직이고 싶으면 아예 서버리세요, 거기가. 네. 그럼 맞아요. 그렇죠. 되잖아요, 이제. 픽. 그렇죠, 뛰세요. 예.
4번 그렇죠. 계속 가요. 가. 너무 빨리 움직이지 말고 기다려줘요. 걔가 넘도록 기다렸다 뛰세요. 푸시해야 되는데. 프론트 크로스. 예, 계속 도세요. 예, 다시 터널 달리세요. 달리세요. 예, 어렵다. 잘한다. 후치 후치 후치. 아, 아까 너무 빨랐어. 우와, 달라졌어 배티가. 아, 단지가. 핸들링에만 집중. 말하지 말고 핸들링에만 집중. 네. 그렇게 던지면 안 된다 그랬죠. 아, 이렇게 던지면 안 된다 그랬죠. 아, 잘 낮춰서 이렇게 밀어주세요. 볼링공 굴리듯이. 다시 10번부터 살짝 뛰세요. 살짝 그렇지. 살짝 너무 멀리 왔어. 너무 멀리 왔어. 여기까지 왔어. 여기서는 제자리 뛰기. 아. 여기서 제자리 뛰기. 제자리 뛰기 올 때까지. 제자리 뛰기. 그다음에 보내요. 여기서 한번 더 던져주세요. 여기서 멈추니까 여기서 한번 이쪽으로 던져주세요. 네. 10번 다시 레디. 튕기고 던져. 그렇죠. 이제 이 동작을 좀 더 명확하게 해주는 거. 이 동작을 명확하게 해주면 바로 쭉 빠져나가요. 네, 다시 10번부터. 화이팅. 던지는 척. 그렇죠. 튕기고 다시 던지는 척. 그렇죠. 오. 그거예요. 네. 나이스. 고고. 프론트 크로스. 고고. 끝났어. 이거예요. 이거 쉽죠? 던지는 척. 그렇죠. 또 던지는 척. 그렇죠. 아, 예. 어, 좋아. 프론트 크로스.
예스! 지금 느린 거예요. 핸들러가 느린 거예요. 얘는 빨름. 걔는 좋은데, 걔는 페라리인데 난 초보 운전자야. 페라리 뒤에다가 초보 운전 붙이고 다녀 지금. 고고! 뛰어 뛰어 뛰어!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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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뛰어! 그렇죠, 잘했어요. 고고고고 뛰세요. 빨리 뛰세요. 거기서는 빨리 뛰셔. 빨리 뛰어야 되죠. 보내고 왜 거기 서가요? 왜 서가지고 이래요? 이거 이거라 그랬어요. 이거라 그랬잖아요. 이거. 아니 왜 이렇게 힘들어 보이지? 프론트 크로스에서 그냥 돌면 되는데. 그러니까요. 완전 착각했어. 다시. 뷰티풀!